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팬에서 구운 스테이크입니다. 다른 스테이크 영상도 많지만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스테이크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의도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램지형님 스타일이 대세였고 요즘은 더 푸드랩이나 뭐 과학적 이론을 뒷받침하는 서적들을 중심으로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이론 하나는 거의 셰프 못지않게 빠삭하더라고요. 근데 전문 용어가 나오고 깊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스테이크를 더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생기셔서 우리 모두가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일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는 좀 편하게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크는 사실 정말 간단한 요리예요.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듯이 서양에서는 그냥 편하게 먹는 요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고급스럽고 까다롭다라는 인식이 있죠. 돈을 받을 손님에게 서브할 게 아닌 이상은 일단 굽기에 대해서 너무 큰 강박을 조금 내려놓고 몇 번 구워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는 추천 사항인 거지 지켜야 한다는 법칙은 아니에요. 요리에 정답은 없습니다. 첫 번째, 고기. 스테이크를 굽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한 2에서 4cm 정도의 두께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4cm가 넘어가서 너무 두꺼워지면 오븐 없이는 잘 굽기가 힘들어요. 자, 제가 준비한 컷은 플랫 아이언인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부채살 덩이를 잘 손질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부채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손질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 부채살 손질이라고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팬. 팬은 스테이크용으로는 스텐팬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나는 도저히 스텐팬을 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롯지라는 미국 브랜드의 무쇠팬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 롯지팬으로 구워볼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짜 코팅팬밖에 없고 다른 팬은 사기 싫다 이런 분들은 코팅팬을 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오일은 저는 까놀라유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특유의 향도 없으면서 발연점이 높아서 잘 타지가 않아요. 뭐 브랜드 상관없이 뭐 한국 거 외국 거 상관없어요. 자, 네 번째, 굽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을 위한 필수품, 온도계입니다. 손바닥이나 쇠젓가락으로 굽기를 확인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정 안 되면 살짝 잘라보셔도 되는데 여러 가지 손실이 생기죠. 가장 간단한 게 온도계입니다. 다이소에서 몇천 원이면 사니까 구하셔서 사용하시면 스테이크 굽기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레스팅 할 수 있는 판입니다. 아무리 잘 굽는다고 해도 레스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스테이크는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겠죠. 레스팅은 너무 차갑지 않은 곳에서 5분 이상 충분히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크를 구워볼 건데 고기를 뭐 한 20에서 40분간 상온에서 냉을 푼다와 고기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구워도 큰 차이가 없다로 나뉘죠. 나뉜다고 하면 좀 이상하네. 저도 가게에서 바로 꺼내서 굽지만 어느 정도 냉을 풀어주고 구워주는 것도 결과물이 늘 좋더라고요. 뭐 조리사의 취향이나 뭐 상황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에 소금을 뿌려주겠습니다. 저는 후추는 뿌리지 않아요. 제 취향입니다. 간혹 후추나 고기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고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연 겉이 탄 고기를 얼마나 먹어야 암이 걸리는지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전문가들이 다른 영상이 많으니까 그거 보시면 조금은 안심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자, 물론 겉이 탄 고기가 건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팬을 연기가 날 정도로 달궈줄게요. 자, 팬에서 연기가 나면 까놀라유를 충분히 넣어줄게요. 고기를 천천히 내려줍니다.
처음에는 앞 뒷면 각 40초씩 시어링을 하고 그 뒤로는 20초 정도마다 계속 뒤집어 줄게요. 많이 돌려줘야 다 구웠을 때 겉에 회색 층이 덜 생기고 전체적으로 핑크빛을 띠게 할 수 있어요. 자, 중간중간에 이런 회색빛 도는 부분들을 뭐 너무 신경 안 써도 계속 돌리다 보면 전체적으로 시어링 색깔이 잘 나옵니다. 자, 중간중간에 온도계로 체크를 해줄게요. 50도, 55도, 60도를 기준으로 레어, 미디엄, 미디엄 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65도가 넘어가는 웰돈으로 먹을 거면 차라리 한국식 구이로 먹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54도를 선호합니다. 자, 이때 생각해야 될 게 레스팅을 하면서 온도가 3에서 5도 정도는 더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해두고 목표 온도 1에서 2도 달성 전에 빼주세요. 끝내기 전에 버터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취향껏 하시면 돼요. 자, 저는 52도에서 빼줬고 조금씩 더 올라갈 거예요. 최소한 3에서 5도 정도는 더 올라갔다가 점점 다시 떨어질 겁니다. 5분 정도 충분히 레스팅 해주겠습니다. 자, 그 사이 저는 가니쉬를 만들어 줄게요. 자, 레스팅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가니쉬 만드는 동안. 자, 그럼 이제 잘라볼게요. 자, 이게 저희 가게 기본 구성인 부채살 스테이크, 플랫아이언 스테이크 250g 이고요 23,000원입니다 수도권에 비하면 조금 저렴한 편이죠, 그래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잘 손질된 부채살은 정말 맛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추려 볼게요. 1번, 연기가 나는 뜨거운 팬에 까놀라유를 넣고 고기를 넣는다. 2번, 앞뒤 각 40초씩 시어링을 하고 그 뒤로는 20초 정도에 한 번씩 계속 돌려준다. 3번, 온도계로 찔러보다가 원하는 온도 1에서 2도 전에 빼고 차갑지 않은 곳에서 레스팅을 최소 5분 이상 한다. 자, 어떤 일이라도 반복하면 숙달됩니다. 이론이나 레시피를 어느 정도 숙지했다면 너무 얽매이지 말고 편하게 재밌게 요리하시고, 자, 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그릴에서 굽는 스테이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mm.